네, 제가 이번에 아주 편안하게 방송을 진행했는데요. 제가 이번에 들고 온 도구는 바로 의자죠.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일할 때도 있는 거고, 뭐 연장을 가도 있는 거고, 어디에든 있잖아요. 그래서 맨손으로 언제 어디서든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1분 안에 급하게 찾다가 바로 눈에 딱 의자가 꽂혔습니다. 자, 제일 먼저 첫 번째는요, 척추각을 좀 유지할 수 있는 동작으로요. 어드레스를 하셔서 약간 힙을 의자 끝에다가 살짝 이렇게 걸쳐주시면 백스윙을 들었을 때 오른쪽 힙, 그리고 다운스윙 내려올 때 왼쪽 힙, 이렇게 양쪽 힙이 의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스윙을 조금 해주셔야 내 척추 각도가 올바르게 유지가 되는 이런 스윙을 하실 수가 있어요. 만약에 내가 백스윙을 들었을 때 의자에서 떨어진다 하시면 저 보시는 것처럼 척추 각도가 이렇게 일어서게 되죠. 상태에서 맞아지면 어떻게? 생크가 날 수 있죠. 자, 그리고요, 한 가지만 되는 게 아닙니다. 다시 오른쪽 골반에 제가 의자를 두고서요, 여기서 백스윙을 들었을 때 의자가 골반에 닿지 않아야, 제자리 회전을 했다면 골반에 의자가 닿지 않아야 정상인데요. 만약에 내가 오른쪽 힙에 의자가 닿았다? 이건 여러분들이 흔히 하시는 스웨이 동작이죠. 제자리, 의자가 닿지 않게. 또 끝이 아닙니다. 자, 맞는 의자네. 맞는 의자요. 닿을 수 있는 거구나, 역시. 다음 스윙 내려올 때는요, 의자에 이 골반을 살짝 제가 또 살짝 가져다 댄 상태에서요. 어때요? 또 공이 안 맞을 것 같죠? 골반에 의자가 닿지 않았으면 무조건 슬라이스. 약간 베는 동작이죠, 이렇게. 자, 임팩트 동작에서는 이렇게 골반이 닿게끔 이렇게 이런 포지션을 지어주셔야 되고요. 또 있습니다. 이런 등받이에 이렇게 손 위치를 해주시고요. 그냥 왔다 갔다만 해주시면 우리가 손을 일자로 쓸 수 있는 걸 느껴지실 수 있어요. 확연히 손이 보이죠? 깎아치시는 분들. 자, 이런 용도로도 의자가 만능 의자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. 우리 골프에 있어서도 중요한 근육이 어디죠? 하체! 하체! 정답이에요? 정답! 바로 우리 이런 스쿼트를 하실 수 있습니다, 여러분. 네, 골프에 유용한 동작, 스쿼트를 하셔서 이번 여름 몸짱으로 거듭나시길 바라고요. 또! 39,900원입니다. 우리 골프에 필요한 회전, 회전 있죠? 이런 백스윙 할 때 허리 회전 느낌, 스트레칭. 또 다운스윙 때, 특히 남자분들 막 땡기시죠, 이렇게 위로. 다운스윙, 팔로우스윙 때 상체 회전을 하실 수 있고요. 자, 그럼 이제 마무리는 좀 섹시하게 의자를 치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의자 치울게요. 그렇게까지?